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캡틴 뉴스입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DC에 와 있습니다.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전국 대회 참석을 위해 어제 워싱턴 DC로 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워싱턴 DC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최대 행사인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27일 날 개막됐습니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한인 2세 청소년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25 한국전쟁이 끝난 종전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원에서는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 4만여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한인회가 EDD 한국어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 선정돼 15만 달러의 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샌버디노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스테이트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대만에 대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캐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인 2세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대 전국 행사인 2022년 KAGC 풀뿌리 컨퍼런스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워싱턴 DC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해 전국에서 온 한인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인 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얼띠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저와 함께 캐퍼뉴스 제니 기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희 캐퍼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한인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법안을 비롯해 이민개혁, 유권자 권리 확대, 한인 스몰 비즈니스 등 영세 이민 사업자들을 위한 평등한 사업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패널 토론에는 입양인 권리 캠페인 조이 알레시 디렉터와 인디애나주 아시안 입양인 협회 창립자인 패트릭 암스트롱 회장 등이 나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연방 의원들의 KAGC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인 참가자들과 만나 대화할 예정이며 오늘 저녁에는 연방 의회에서 일하는 한인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갈라 행사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일인 어제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원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병사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제네바 기자는 추모의 벽이 설치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제네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0명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설치됐습니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전쟁일이 27일 오전 10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27일인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한국 정부가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 미 한국전 참전용사, 조태영 주미대사 등 3천여 명에 참석했습니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에 기역이 못둘레 1,300m의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태강암 소재로 설치됐습니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3,808명의 이름이 각인됐습니다. 전사자 이름은 한 개당 4에서 8톤, 두께 72cm의 곡선 형태의 회강암판 100개의 궁별, 계급, 알파벳 순으로 새겨졌습니다. 특히 추모의 벽에 미국 참전용사와 함께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미국 내 참전 기념시설 중 미국에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올라가는 건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메모리얼을 새로 설립하고 이제 고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그래 안 좋지. 그땐 이렇게 이 사람 다 죽었어. 살살 네. 별로 없어. 네.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네. 가족들 버리고 다 가는 거야. 네. 자원하는 사람이야. 뜰리 가는 거 아닌가? 지원하는 사람들이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지난강 이해하면 눈물도 안 나. They wanted to go to Korea to help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 are worthy people. I've never met more grateful peopl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추모의 벽은 한국 전에서 전사한 미국 참 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국과 미국 국민에 함께 기억하고 기름으로서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세계인들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는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톡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실업수당 신청 대면 서비스를 해 한인 1만 5천여 명의 실업수당 신청을 도왔던 LA 한인회가 EDD와 Sierra Health Foundation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실업수당 언어 지원 프로그램 수혜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랜트 15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가 EDD의 한국어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돼 15만 5,874달러의 기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LA 한인회가 Sierra Health Foundation과 EDD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Unemployment Language Opportunity Program, ULOP, 즉 실업수당 언어지원 프로그램 그랜트 수혜단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인단체로는 LA 한인회가 유일합니다. 한인회가 이례적으로 EDD로부터 실업수당 언어지원 프로그램 그랜트를 받게 된 것은 지난 팬데믹 기간 한인회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한인 실직자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도와준 실적을 EDD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한인회는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직후부터 당시 셧다운 행정명령에도 유일한 필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수많은 한인들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도움을 드린 것은 바로 SBA EIDL과 EDD 실업수당이었습니다. 당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던 단체는 LA 한인회가 거의 유일하였기 때문에 LA 인근은 물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멀리 라스베거스와 애리조나에서까지 한인들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2021년 12월 말까지 1만 5천여 한인들의 EDD 케이스를 도와드렸고 지금까지도 펜딩 케이스와 PUA 자격증명 관련 항소 어필 등 한인들의 EDD 실업수당 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메디칼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제 소득 자격에 맞는 경우 서류 비비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메디칼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 5월부터 50세 이상 서류 미비 신분 주민들에게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뿐 아니라 26세에서 4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서류 미비 주민들도 모든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6세에서 49세 연령대 서류 미비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메디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는 오늘 2024년부터 서류 미비 주민들에게도 전면적인 메디칼 혜택을 제공하는 미 전국 최초의 주가 됩니다. 메디칼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19세에서 25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수혜 대상이 되면 50세 이상인 경우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메디칼 수혜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563달러, 2인 가구 월 2,106달러, 3인 가구 월 2,648달러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산 보유 한계를 13만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1명당 6만 5천 달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13만 달러까지 재산이 있더라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선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해안 지역과 인랜드 지역의 정치 성향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체로 해안 지역 주민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인랜드 지역은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해안 지역 주민들과 인랜드 지역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인랜드 지역인 샌브라디노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출신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 탈퇴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독립해 별도의 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해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샌버나디노 지역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을 더 이상 견딜기 힘들다며 분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26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출석한 사업가 제프 버럼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분리 독립안을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럼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샌버나디노가 새로운 주가 되기를 원하며 엠파이어로 불리기는 바란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버럼은 샌버나디노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정부는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샌버나디노는 고립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버럼은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제 우리가 일어나 독립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버럼의 이 같은 주장에 폰타나 시장과 업랜드 시장이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분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가 통과되더라도 주의회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버럼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워싱턴 DC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뉴스를 녹화하느라 오늘 뉴스는 스튜디오 녹화보다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컨퍼런스를 마치고 LA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